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 화성 14형이 옛 소련이 제작했던 RD-250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확인이 됐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한 건가요? 네, 화성 14형에 장착된 터보 펌프가 이제 두 개 있는데 네네. 저게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네. RD-250 엔진하고 같다는 겁니다. 아하, 저는 언뜻 봐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보면은 아 이거는 어느 쪽의 부품과 똑같다 이걸 알 수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사진이 저게 이제 불명확한데요. 네. 사진이 여러 장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아마 확인이 됐었을 겁니다. 네, 옆에 엔진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 펌프. 이 펌프의 모양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과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RD-250 엔진, 이게 구소련의 모든 군사력의 집합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엔진이라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게 SS-18이라고, 사탄이라고 그러죠. 네. 저 엔진, 저 미사일의 그 엔진인데, 저게 수소폭탄 탄두 10개를 싣고 11,000km 날아갈 수 있는 네. 대단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탄두 무게만 10톤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보유했던 SS-18 미사일, 일명 사탄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최강의 소련세 ICBM이다. 그러니까 핵탄두 10개를 싣고 10,000km 이상을 날아가는 근데 이 미사일에 장착된 엔진이 바로 RD-250 엔진이다. 이거군요. 근데 이 엔진을 지금 북한이 화성 14형에 달고 쏴서 성공을 했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 우리가 아니다. 니네가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러시아는 우주 로켓용으로 RD-250 엔진을 233개나 제작을 했다. 그리고 아직도 2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 말은 즉 러시아가 북한에 엔진을 공급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또 러시아 측이 발끈했습니다. 아니다. RD-250 제작 능력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문가 12명에서 16명의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말은 곧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지금 떠밀기를 하고 있군요. 네, 저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괌을 북한이 폭격한다 그래서 네. 미국과 북한 간에 거의 뭐 전쟁 가까이 가는 그런 설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 4일 전에 뉴욕타임즈가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씁니다. 보고서를 네. 바탕으로 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만든 그 엔진이 넘어간 것 같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하고 러시아 측이 서로 먼저 네. 우리가 아니에요. 쟤네예요. 라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뭐냐면 그걸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그 만든 엔진을 러시아에 다 공급했다. 아하. 그러니까 러시아에 간 우리의 제품이 북한으로 갔을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거고. 아하. 러시아는 뭐냐면 우리 그런 적 없다. 네.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엔진을 만든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네. 기술 개발해줬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책임이 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일 수밖에 없냐면 네. 엔진이 직접 넘어갔든 아니면 기술자가 넘어갔든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이전한 것 자체가 그렇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일단 비난을 받게 되고 네. 제재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깡패 국가에게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한 셈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정적으로 현재 북한이 ICBM을 못 만들고 네. 탄도만 갖추어졌으면 네. 미국의 위협이 안 되죠. 네. 그러면 미국이 요즘같이 이렇게 강하게 북한을 비난하거나 전쟁을 언급할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화나게 만든 게 바로 그 엔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느냐 러시아에 있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책임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네. 러시아 측은 91년도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엄청난 숫자의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와 네. 핵무기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이미 뭐, 그때 벌써 들어갔군요. 네, 들어갔죠. 그래서 북한이 충분하게 자료와 아하. 자료와 그 기술적인 것을 그 축적을 해놓은 상태고 네. 그러니까
그때 벌써 RD-250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벌써 북한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걸로 북한이 엔진을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부족하니까 우크라이나 기술자를 불렀을 겁니다. 네.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책임 있고 러시아도 책임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러시아가 직접 엔진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술이기 때문에 발이 저린 거고. 네. 우크라이나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네. 자기네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서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두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요. 북한이 작년 초부터 미사일을 굉장히 뭐 단거리, 중거리 이런 걸 쏘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쏘고. 그 중에 하나가 무수단이었습니다. 무수단. 네. 무수단이 개발된 지는 오래됐는데 실험을 안 했던 거를 막 실험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기를 저 무수단을 잘 개발해서 그 무수단 엔진을 여러 개 묶은 곳으로 어떻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을 했는데 갑자기 무수단이 사라지고 신형 엔진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그렇죠. 오늘날 화성 12형 14형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수단을 잘해서 어떻게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고 네. 이게 시험 공부가 안 되니까 네. 남의 걸 컨닝해 온 거예요. 아하. 북한을 놓고 보면은 그렇군요. 북한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 그 가장 큰 대상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중국만 잘 우리가 단속하면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옛날 사회주의 친구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소련방 국가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제사회가 정말 다시 들여다볼 그런 분야가 생긴 겁니다. 자, 이 어쨌든 북한은 이 RD-250 엔진, 고성능 엔진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이 러시아 측에서 이 완제품을 가져갔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들이 가서 만들어줬든 일단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자, 어쨌든 북한은 신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우리가 안 그랬어? 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밝혀지겠죠.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도요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이다. 억울하다 이거죠. 하지만 북한에 우크라이나산 엔진이 제공됐다는 정보를 주의깊게 조사해서 3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글쎄요 어떤 제스처를 쓰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를 굉장히 의식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핵미사일 개발 자체가 이번 사태, 괌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걱정거리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국가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면은 여러 가지 그 평판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이게 위반인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 그래서 유엔 네. 차원에서 제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강제성이 그닥 없군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으나 뭐 현 상황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좀 전쟁이 벌어지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그 EU나 미국 편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를 제재하기 좀 힘들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또 미국이 제재하기도 힘들 겁니다. 네. 결국은 이게 설전만 벌이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의 UN 제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그 각국의 결의안을 만들고 각국이 그걸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약에 자기네 기업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걸 적발하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기업을 제재하는 그런 형식이죠. 네. 근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가 자체가 제재를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장이 말씀한 대로 제재할 마땅한 어떤 게 없다. 그렇군요. 그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을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혹시 테러 지원을 한 게 아닌가요?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었는데 네. 이제 2008년에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명단에서 빠졌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다시 명단에 넣어야 된다는 네. 얘기는 있는데 테러 지원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네. 조직적으로 그 테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살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무력 경쟁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북한 안보 관련 내용입니다. 6위입니다. 확인해 보시죠.